시작했어요? 아니 뺑글뺑글 돌리고 있어. 시작했어요. 아,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되게 잘해? 이거 어. 이거 가로로 해도 되나? 원래 세로로 하는 거 아니야? 원래 세로로 해요? 근데 가로로 하면 보는 사람도 기울어야 되는 건가?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근데 세로로 하면 다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하자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인사 드릴까요? 네, 둘, 셋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팀 이사시입니다. 오랜만에 만났더니 안 맞네. 오, 1000분이 넘게 보시네. 오, 이 시간에 근데 근데 우리 댓글 이렇게 읽자. 아 맞다, 댓글을 봐야 되구나. 그치. 저 라이브 하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. 아 네, 죄송해요. 저희가 감사합니다. 지금 방금 또 그 콘서트 재밌는 얘기하다가 네, 콘서트에 대해 재밌는 얘기하다가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 오빠들 회의가. 지각 너무 하셨는데 사죄의 의미로 귀미젤 해주세요. 아 귀미가 네? 귀미젤이 뭐였어요?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몰라요? 아 귀미젤? 귀여워서 아! 그게 뭐예요? 아! 아! 그거 고메요 나라라고 아! 보자 보자 뭐지? 가만히 앉아 고메 나라라고 아! 누군가가 폰 하나를 켜서 댓글을 보래. 아! 오케이 나 보자 오케이 나 좋았다 좋은 생각인데 나 안 보여. 잠시만요 근데 종업이 얼굴 가려지는 건 아니지? 댓글 때문에 아, 아니네 종업 왜 이렇게 순딩순이야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? 야, 소리는 봐, 봐요 아, 소리는 또고 잘 나오네 하이루 안녕 어, 네. Biju, I love you Biju, who is Biju? Yes, I'm 병주. 나의 강추병을 고쳤다. 저기 뭐야? 강추요? 강추. 연습 잘 돼가네. 오빠들이 이신 줄 알았어요. 죄송합니다. 연습 저희가 지금 연습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사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좀 늦으신 거라 새로 나. 연습 파이팅 하겠습니다. 파이팅입니다. 하이. 사랑해. 네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었죠? 야 종업이 얼굴 가리니까 이렇게 이렇게요? 일단은 뭐 저희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피크타임이 끝나고 같이 평양냉면 먹고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피크타임 콘서트가 남아있어가지고 피크타임 콘서트를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들어갔어요. 오늘 회의도 하다가 네, 늦었습니다. 고메 그게 뭐야? 아 그거 나 그 챌린지는 알아. 그거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정말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다음 뭐 오늘의 TMI 하나씩 알려주세요. 자 오늘의 TMI 뭔가요? 고니 오늘 TMI 하나 얘기해봐. 저 눈 좋은데 안경쓴. 아 잠깐만 알이 있는데? 이거 그거야 유리? 아니 그거 뭐라 그래요? 그거 플라스틱 자외선 차단. 아 그거 되게 좋은데 오늘의 TMI 오늘 TMI 뭐 있어? 오늘의 TMI? 아 희도가 늦었어요. 아 예 아 맞아 시간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예. 평소에 안 늦는데 매니저님이 데리러 오셨는데 네. 조금 늦게 나왔어요. 오늘 늦게 나왔어요. 저 같은 경우 사과를 먹었습니다, 아침에. 사과? 사과. 진짜 TMI네요. 저는 배고파요. 형은 밥을 못 먹구나. 카스타드를 준비했어요. 아, 난 밥 먹기 전에 간식 같은 거 안 먹어. 엄마한테만. 엄마한테만. 종업님 얼굴이 자꾸 댓글에 가려져요. 아, 그래요? 약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? 아니, 그래야 돼요? 근데 그럼 좀 이상하잖아. 여기 엄마 비우는 그렇게.
여러분들의 TMI를 말해주세요. 좋은데? 도련님, 도련님 왜 이렇게 멍하니 계세요? 크크크크. 도련님이 누구예요? 일본에서도 보고 있고 되게 여러 나라에서 보고 계셔주시는 좋습니다. 아, 팀 이름 만드나요? 어? 오늘 살짝 그거 한번 해볼까요? 팀 이름 뭐가 좋은 게 있을까요? 네, 사실 저희도 생각했을 때 뭔가 그 팀 24시라는 게 네. 저희가 그 픽타임 방송국에서 붙여주신 이름이기도 하고 네네. 좀 저희한테 의미가 좀 많아서 네네. 그 정말 엄청난 의미가 담긴 이름 아니고서야 저희는 네네. 24시가 좋아서 좀 그렇죠? 있나요? 근데 뭐 다른 거 좀 아 신박한 거요? 네, 예비 후보 몇 개 있지 않았어 저희? 있었나요? 아 인사법이었나요? 네. 어? 예비 후보? 아 아닌데 예비 후보 있었는데? 아닌가? Perfect Day 배고프다. 요즘 복근 운동 하고 있어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 잠깐 여기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요. 저는 요즘 아니에요. 아 요즘 아니에요? 아 그럼 아무도 안 해요. 병지 형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. 그렇습니다. 안 해요. 네. 팀 2000사 햄버거 아 팀 2000사 아 우리 그 햄버거 키링 좀 얘기해볼까? 햄버거 키링 아 햄버거 맞아요. 키링 아, 그게 그 완판? 그 품절됐다고 아. 축하드립니다. 야 축하드립니다 사장님. 드립니다. 그럴 눈은 아니었어. 아, 그래서 그 햄버거 그 사장님이 그 투표를 저희 해주셨어요. 아, 24시? 아, 그래요? 네. 그렇다고 하더라고. 대박이네요. 여러분 덕분입니다. 아, 너무 귀여운 키링이어가지고 그래도 찍찍이에서 이렇게 분리도 되고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 있잖아요. 그 햄버거 키링에 대한 비하인드. 야, 해야 되겠지. 너가 맞아요. 햄버거 키링 그 방송에 나오지 않았어? 안 나왔어. 안 나왔어. 아, 방송에 안 나왔구나. 네, 그게 비하인드. 방송에서 촬영하다가 그게 그거예요. 아, 그런 거요? 그러니까 나 방송 나온 줄 알았어. 아, 사실 그 햄버거 키링이 그 저희 24시랑 대현이 형이랑 한번 다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콘텐츠 찍을 때 대현이 형이 저 햄버거 좋아하는 거 알고 준비한 선물이었어요. 치즈버거 좋아한다고. 네,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었는데 아 그게 방송 안 나왔구나. 근데 이제 그게 공개됐을 때 팬분들 그렇게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 가지고 대현이 형이 한 건 한 건가? 그래서 네, 저희는 그걸 다 한 명씩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감자튀김도 있어요. 감튀. 아 진짜? 아 그렇구나. 감튀가 있다고? 감자튀김도 있어요. 뭐, 햄버거에 붙어있어? 다른 거. 하나 다른 더. 다른 하나 더 다른 와 진짜 전 치킨도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 같이 주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로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그 햄버거에 숟가락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아 저는 그거 받을 때부터 숟가락 없던데 그 진짜 잘 떼지기는 그거 나도 받은 날 떼지기는 아니 받을 때부터 없었는데 아 진짜 그리고 그게 숟가락이 아니라 케첩 아니야? 아 그래요? 케찹이에요? 케찹일 수도 있는데 아 그니까 형 두 거는 아마 다른 걸 거예요. 사이즈가 스몰인가 빅인가 둘 중에 하나여서 스몰인가 빅은 아예 붙어있어요. 어? 나 내 거 붙어있어요. 어쩐지 근데 저희 두 거는 나 떼지지 않아요? 아 형이나 내 거구나. 아니 내 거는 그 찍찍이어서 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떼졌어. 아 그냥 내가 된 거구나. 뜯어졌고 맞아, 맞아. 그리고 형들 그 뭐야 병지 형이랑 희독 거가 아마 이게 찍찍이로 햄버거 제가 보내가 된 맞아 그거 갖고 계신 분 있어요? 혹시 사신 분? 사신 분 있나? 그거를 품절 대란을 일으키신 분이 있으신가요? 애교를 자꾸 스팸 알바 맛 공유 좀 해달라고. 아, 스팸 알바. 나 궁금해. 근데 양념이 무슨 어디서 조금 오바해요 과장. 조금. 근데 그러니까 맛있긴 한데 그날. 좀 배고프기도 했어. 그지. 배고파서 그런 거. 배고프기도 했는데, 근데도 먹으면 맛있어. 아니 뭐 그냥 스팸 알바가 아니야. 근데 그냥 스팸 알바가 맛있어. 원래. 그 자체가 원래. 스팸 알바면은 메뉴 자체가 엄청 맛있어. 아, 스팸 자체가 맛있긴. 그러니까 스팸 알바를 처음 들어봐서. 라면 좀 좋아해. 라면 좋아해. 언제 먹어도 맛있어.
그건 맞지.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그런 느낌이랍니다, 여러분들. 예. 그렇군요. 질문 한번 해볼까요, 저희가? I can understand. 영어 가능하신 분. 저요. 상황이 더 맛있게 느껴졌구나. 네. 그치, 그치. 그런데 실제로 맛있었다. 실제로 맛이 있었을 겁니다. 최근 외운 일본어는 무엇이냐? 이용고? 이용고? 마스레나이? 마스레나이! 기모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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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 기모이! 아니? 다들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. 저는 살 그래서 지금 찌우고 있습니다. 저도 찌우고 있어요. 네. 난 쪘는데? 전 찌우고 있는데 진짜 살이 안 쪄. 진짜 열심히 먹는데 지금 살이 안 쪄. 조만간 그 볼이 포동포동해질 예정이에요. 귀엽겠다. 오빠들 오늘 추천곡 알려달라 하시는데 추천곡인가요? 추천곡? 저는 웨이브인가? 웨이비? 아 웨이비의 러브토 러브토크 러브토크. 아 그렇군. 저는 또 있어요.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데이식스님들은 예뻤어. 아 예뻤어. 잘한다. 이렇게 하는구나.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과거형 아닌가? 그건 예뻤었어인가? 그건 예뻤었었어. 아, 예뻤었었어. 네. 예뻤었어. 예뻤어. 그러니까 어제 봤는데 아 예뻤어. 그 예뻤구나. 아, 이런 느낌이야. 예쁜 중입니다. 이럴 순 없잖아. 아, 예쁜 중입니다. 예뻤어. 예뻤어. 아 평맹 맛있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평맹 후기 리뷰는 한 명씩 해보자. 아니 솔직하게 맞아 맞아 맞아. 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네 명에서 먹은 그 사진을 올렸잖아. 근데 그게 누가 먹은지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. 근데 다들 되게 추측을 하시는데 추리를 하시던데. 근데 정확한 정답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. 근데 그 추리할 게 없는 게 형 빼곤 다 그냥 국물 남아있지. 그러니까 저는 면도 남겨가지고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 계정에 올린 건데 제가 다 그릇에 비우고 친구들이 자꾸 국물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더라고요. 아니 나 먹었어. 나 진짜 제일 맛있어. 김치를 먹지 말고 국물만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더라고요. 나 진짜. 그래서 그게 왜 안 먹어 하면서 제가 찍어서 올린 건데 좀 아쉬웠어요. 아니 근데 거기가 사장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집어서 주시나 봐요. 면을? 제가 곱빼기였어요 진짜. 아니야. 다 많았어. 진짜 많았다. 아니야, 아니야. 진짜 많았다. 진짜 진짜 많았다. 아니야, 아니야. 똑같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니, 면이 이렇게 꽉 차서 이렇게 또 나오는데. 형은 좀 작아보였어요. 아, 뭘 작아보였어. 잘 먹으니까 그랬겠지. 근데 여러분들, 그거 그냥 그릇만 있는 게 병준 거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 국물만 남아있는 게 제 거고, 계란만 남아있는 게 정원이 거고, 면까지 남아있는 게 성준이 겁니다. 아, 근데 희도가 나는 맛있게 먹어서 기분 좋아. 아. 나 원래 면을 좋아해. 제가 희도 형이랑 갔다 맞은 편이었잖아요. 희도 형 표정이 너무 안 좋아. 아니, 내가. 뭔 소리 아니야? 아니야. 내가 얘기할게. 솔직히 얘기해, 솔직히. 내가 형, 면 요리를 진짜 다 좋아하거든. 근데 내가 좋아하는 면 요리 중에서는 가장 안 좋아하는 거는 평양냉면인 것 같아. 아 근데 면 요리여서 좋아해. 아 그러니까? 맛있어 맛있어. 면 요리여서. 종업인은? 아 저는 괜찮게 먹었어요. 계란을 왜, 난 계란 남기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. 아 왜냐면은 그 평양냉면의 면 자체가 저한테 계란 같았어.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여기서 계란 맛이 나가지고. 아 맞다. 굳이 계란까지 먹어야 되나 그래가지고. 아니 종업이도 나름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은데. 이렇게 그 처음에 국물에 약간 그냥 순수한 맛도 괜찮았고 면도 먹다 하는데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김치가 진짜 맛있다. 근데 김치 김치가 너무 맛있어. 그게 잘못된 거야. 근데 원래는 그게 근데 김치가 맛을 흐려. 평양냉면의 맛을 좀 흐려. 그러니까 이게 김치 맛으로 먹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먹게 되면. 근데 왜 좋아하게? 그래서 저는 약간 일반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먹으려면 한 반 정도는 그냥 먹고 반은 김치 좀 먹어요. 나쁘지 않아요. 이렇게 나쁘지 않아. 근데 왜 좋아하게 되는 질문의 의도가 뭐야? 이 굉장히 불순한 질문이야. 아니 그게 뭐 싸우듯이 얘기하는 거야. 왜 좋아하게 되는 거야? 궁금해요. 궁금해. 좋아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?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? 꽤 오래됐어요.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사실 뭐 휴가 나거나 할 때 평양냉면 무조건 먹는 그런 코스였고. 그건 약간 힐링 푸드.
힐링이 힐링. 그 평양냉면 그릇을 제 앞에 있는 거와 엄청난 저한테 뭔가 수고한 나 자신한테 선물 준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. 그 정도야? 그 정도고. 그 되게 약간 그 첫은 먹어본 그 경험이 되게. 아, 그 경험. 되는 것 같아. 정확히 한 5년 전인가? 5년 전. 그때 활동을 할 때 저희 그 원래 팀 멤버 중에 한 명이 또 평양냉면에 빠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일단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그때는 뭐 저도 별로. 아, 저도 없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느낌이고 약간 좀 안 좋다. 그러다가 집에 가서 생각이 났다. 집에 가서 생각나. 그 다음부터 계속 투어를 하면서. 형 그럼 평소에도 좀 짜게 먹거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? 안 좋아해요. 제가 라면도 그러니까 평양냉면에 빠지고 나서부터 라면을 물을 1.7배 정도 더 넣어요. 좀 완전 싱겁게 해서 라면 끓일 때. 너무 싱겁게 하는 거. 그러니까 그 느낄 듯 말 듯한 그 소스 맛이 좋아. 그러니까 확 입에서 전달되는 거 말고 먹다 보면 은은하게 오는 그 맛이 있잖아요. 네, 병준님 너무 흥분했다고 일단은. 진짜? 네. 흥분한 거 같아요. 태양이 그렇게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. 아, 이거 삐끗하게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는지. 힘들었던 점. 아, 항상 힘들었어. 신경기를 연결해야 되니까. 신경기. 거기 그 내 거 가방 속에 있었어. 근데 이게 내려오나 이게 안 내려오나. 힘들었던 점. 힘들었던 적 있어? 힘들었던 적? 힘들었던 점. 아, 그 얘기해야겠다. 그 저기 성중이가 에? 그 아니 성중이가 사진 올린 거에 셀카에 저희 저랑 형이랑 누워서 연습실에서 자고 있는 거 지켜봐요. 힘들어. 아 그걸 왜 왜 올리냐? 누워 있냐? 아니 왜 올리냐? 아니라 그 왜 누워 있는지 궁금하는 분들이 많더라고. 근데 그게 사실 그때 저희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파이널 준비하면서 좀 이게 저희가 열정이 좀 가득 있다 보니까 잠을 잘 안 자면서 했는데 짬나는 시간에 잠깐 눈 붙였던 건데 네 별건 아닙니다. 저희가 잠깐 낮잠 자는 거였어요. 그게 힘들었다. 네. 근데 그때는 진짜 그게 힘들었어. 그 성중이인가. 근데 막 파이널 때가 뭔가 육체적인 노동은 사실 야야 어떻게 이거? 이렇게? 야. 됐어요? 그렇지. 좀더 종업이 형 댓글로 가려졌어. 이쪽으로? 오케이. 됐어. 우리가 봤어.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노동으로 치면 사실 파이널 준비할 때가 많이 안 했지. 근데 그러니까 연습 들어가고부터 진짜 거의 잠을 안 잤던 것 같고 마지막 쯤에만 그랬는데 사실 힘들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재밌었고 재밌게 준비했고 재밌었기 때문에 더 안 자고 했던 것 같고 뭔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서바이벌 무대 준비할 때랑 그리고 배드 때 또 비마인 이렇게 해서 준비할 때 힘들었어. 그럼 다 힘든 건데 그러니까 스피커도 힘들었어. 맞아요. 쉽지 않아. 힘들었지. 다 힘들었지. 특히 비마인은 연습 시간이 길어서 더 힘들었어. 아, 이게 경연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길다 보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시간 투자 계속하고 있던 와중에 사실 저희는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러네. 그때가 많이 힘든 그런 생각이. 박재범 님이랑 함께 녹음했을 때 썰이 있나요? 아 저 있어요. 전 조금 그 박재원 선배님께서 이제 타투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제가 여기 자그마한 타투가 있는데 저한테 타투 이거 조금 민망. 자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도 상태해가지고 올게 이렇게 잡고 있어요. 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희 떼창 녹음할 때 제이팍 선배님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막 신나게 떼창했잖아요. 맞아요. 아 베베 베이베 이랬는데 사실
어떻게 보면은 피처링이다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진짜. 목소리가 있다. 엑스텐션 제이팝 선배님 피처링이 있다. 네.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.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. 형은 또 있으신가요? 그 녹음을 하는 중간에 같이 밥 먹었. 아, 그 타코 타코. 그거 맛있었어. 맛있었어. 그 이제 사실 관리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엄청 많이 먹었어. 햄버거나 엄청 자극적인 거. 맞아. 근데 맛있어. 너무 맛있었어. 정말 많이 사주셨어. 아메리칸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. 너무 많이 사주셨어. 좋았습니다. 어머니가 뭐라 하시는 거야? 응? 응. 누군지 모르니? 성준? 네. 댓글이 되게 재밌다. 되게 많이, 빨리 올라왔구나. 네. 와, 2000분이나 저희 이걸 봐주시는 와우. 와, 생명 뭐 대박인 거 같아. 2000 되게 많이 봐. 히퍼 꽃 챌린지 너무 좋았어. 그쵸, 아, 귀엽더라. 아, 그쵸. 맞아, 너가 좋은 거 알려줘가지고. 콘서트 스포 하나만. 콘서트 스포 하나만. 콘서트 스포 하나만. 콘서트 스포? 스포. 할게 없어요. 약간 좀 근데 좀 뻔한 말이긴 한데 방송에서 보셨던 저희의 모습들을 실제로 다 볼 수 있다. 오케이까지. 네. 그러나 더 텐션감 있게. 오케이. 오케이. 팬덤명 정해주세요. 팬덤명 24. 24니까 이사 뭐 이삿짐 센터 이런 거. 이사 용달. 아 용달이 이삿짐 나쁘지 않아. 맞아. 그러니까 나는 24시니까 편의점 생각이. 편의점 나쁘지 않다. 그러니까 그치. 꺼지지 않는. 그렇지. 뭔가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. 좋은데? 팬덤명이요? 근데 뭐 지금 저는 나 몇 번 너무 많은 분이 보고 있어. 중국어를 하시네. 중국어. 희도가 중국어 잘해요. 야, 나 진짜 못해. 나 진짜 못해. 아니, 사실 못해. 뭘 사실 못해. 너 사실 못해. 아니, 진짜 사실. 인사만 해주세요, 인사만. 저희 팀 24시입니다. 월쉬. 진짜 못하는데. 월쉬. 니만하오. 워만쉬. 한국 난정 20. 팀 20. 스! 팀 24! 24! 对! 24! 24! 对! 짜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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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! 진짜 이 정도밖에 못해. 맞네! 잘하는 거 아니야? 잘하시는데요? 영어 해주세요, 종업이요. Hi everyone! My name is 종업. 잘한다. 팀. 응? 해! 팀 리더. 2, 3 Hello Here Team 24 Nice to meet you. 어? 누가 맞췄어? 뭐?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무대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콘서트에서 만나요. 못 볼 수도 있긴 해요. 아, 그래?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. 좀 이렇게 다양한 질문도 받아볼까요? 네, 빵이라고. 아무거나 다 읽어도. 아니면 저희가 질문을 해도 돼요? 다 읽어도. 그래도 되는데, 일단 이거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. 피크타임 방송 중에서 특별히 해보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? 피크타임 방송 중에서? 다른 분이 했던 것 중에 저 이제 뭐요? 깊이 파고들어 마 피버 그거 하고 싶어요. 그거 되게 보컬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피버 노래 좋죠. 나도 그 노래 좋아해. 난 노래 좋아하는 게 피버랑 Doesn't Matter. 와 진짜 좋아해. 이재영 Doesn't matter. 너무 좋아. Doesn't matter.
어, 아 그거 썰 얘기해도 되나? 그 더즈메럴. 어, 그 정도 괜찮지 않아요? 아 여러분 그 사실 그 더즈메럴이라는 곡이 라이언전 형 곡이잖아요. 근데 이제 사실 저 솔로 어스 곡도 라이언전 형 곡이고 그래서 라이언전 형이랑 연이 있어서 저 이제 솔로에 대한 이제 뭔가 생각이나 준비할 때 형한테 곡을 받았었는데 사실 제가 받아서 좋다고 생각해서 좀 했던 받아놨던 곡 중에 하나가 더즈메럴이었어요. 그래서 그 가이드를 되게 좋게 듣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와중에 저는 이제 피크타임 나오게 됐고 여기서 그 곡 리스트를 듣는데 그 곡이 딱 있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오! 저 곡이 여기 있네? 아니 왜 오케이 아 형 하지! 노래 너무 좋았는데 노래 그거? 네 좋았지 근데 그.. 아 오케이 근데 평일 오후 2시인데 2,000명 넘게 보는 거면 밤에 했으면 더 많았을 텐데. 아, 원래 밤이 시청자가 더 많나요? 그쵸. 아, 그래요? 저였어도 퇴근하고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. 아, 아 일하시고 계시구나. 쉬고서. 아, 평일이구나. 원래 보고 계시구나. 고니, 랩씨의 마이백 도전해볼 수 있을까요? 도전할 수 있어요. 알아요? 할 줄 알아요? 할 수 있어요? 그, 내려싸요. 마이백, 마이백처럼 단단하게. 단단하게 콘서트에서 본인의 랩도 여기 숨기 딱 좋다 본인 랩을 콘서트에서 볼 수 있냐고? 기대해주세요 난 보고 싶긴 해 그거는 나중에 아 이게 점심시간이 끝났구나 누아르 불러달라 누아르 불러달라고 누아르 난 좋아해요 기억난 사람 가사를 몰라요 아니 뭐 안 보여봐 가사를 몰라 알잖아 끝 가이드 버전으로 말끔한다 그거 아 나 그 가사만 기억나 좀 아슬아슬 두두두 조금 충격적이었어 블랙 올 화이트 너에게 베팅 이거 가사가 이 뭔가 블랙 올 화이트 어 내가 봤을 때 약간 칩이죠? 그거 갬블 같은 거 같은데 칩 어 가사가 진짜 좀 그거였었어 꽂혔었어 블랙 올 화이트 너에게 베팅 종업아 더즈메럴 도와줘 가이드 버전으로 부르죠 가이드 버전이 영어인데 이거 너무 팬미팅 생일이래요 어 생일 축하합니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태양님 중이라 소리를 못 듣겠어요. 아 근무 중이시구나. 아, 그렇구나. 이거를 우리 라이브 하고 또 이거 남겨놔야겠다. 어 맞아. 제일 말 안 듣는 멤버. 하나 셋 한번 지목할까요? 아 진짜 지목하다. 하나 지목했잖아요. 하나 둘 셋. 우리 얘 준우 본인은 맞아야 해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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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야 해요. 아 그렇구만 응원법 만들어달라고 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아 응원법? 응원법 저희가 또 조금 그래도 이렇게 뭔가 라이브 위해서 말고 좀 제대로 만들어서 네, 제대로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아 피버 아 피버 발음에 주의하세요 병준이 헬스할 때 어떤 음악 듣는데? 어우 형 못 들었어요? 형 노래 안 들을 것 같아 나는 헬스장에 나오는 노래를 들어 아 진짜? 저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변태예요 이게 진짜 찐변태예요 변태 많이 아 진짜 이게 자 근육의 자극만을 느끼면서 하는 그러니까 어. 이게 헬스할 때 뭔가 귀에 꽂고 이렇게 하면은 네. 소리도 어떻게 보면 안 들리고 그 호흡도 그렇고 내가 내 숨소리 들어야 되고 그냥 그 운동하고 있는 그 막 철 소리 이런 게 좋아. 와, 진짜 나. 저는 근데 그 형 그거 아시죠? 그 마피아 영화 중에 그 레전드라고 그 토마토 배우님 나오셔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하고 막 술 이렇게 들었다가 그 영화에 삽입되진 않았지만 다른 팬분들께서 만들어준 영상에 애시스라고 둔둔둔둔
그 노래 이 노래 그거 딱 들으면 약간 남성 호르몬이 쫙 아, 올라와서 나는 그거 듣는데 난 그, 남자예요 약간 이런 에스트로 뭐시긴데 Don't you know about me? 바로 갑니다 바로 진짜 맞춰봤어 귀에서 피나 아 너무 떠드니까 좋아요. 아카이브. 뭐지? 아카이브? 뭐야? 아카이브가 뭐야? 아카이브? 뭐 들어본 것 같은데. 아, 이거. 아, 우리 사진 중에 본인 얼굴 빌려서야 된 거. 아, 아 이거. 아, 썰 풀어줄 때 됐다. 아, 저거 약간 미미이 될 수 있어. 이게 뭐냐면은 제가 단톡방에다 이거 올려도 되냐. 이게 사진 올렸어요. 사진 올렸는데 보니까 답이 느린데 답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여기 부분에 뭐가 있어서 그것만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터치해서 지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보니가 사진 안 봤어 그냥 확인해. 왜냐면 아니, 봤어요. 없었어. 만질 게 없었어. 아니야 나 봤어. 만질 게 없었다. 아니 진짜 봤어요. 아니야 너 대충 보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얘기한 거잖아. 아니야. 내가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어디라고 했는데 답을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여기 없던데 어디라고 답을 안 하는 거야. 저는 제 입장에서 화가 나죠. 그래서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하는데 희도랑 또 뭐 얘기하는데 희도랑 또 대답을 해. 근데 내가 한 질문에 또 답을 안 해. 그래서 PC방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딱 화가 나서 그냥 블러처리해서 올려요. 이게 현실입니다. 네. 네, 저희는 유행이 아니고 유행이 아니고 네. 저의 아니, 밈이었어요. 분조장이었어요. 밈 아니었어. 나의 분조였어. 저희 제이팍 선배님의 블루체크 챌린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. 성준이 렛츠고! 오케이 렛츠고! 아 이 찍어서 올려봐요. 렛츠고! 렛츠고! 불러! 렛츠고! 불리려 불리려 불리려! 아가라 세 네!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박자가 없잖아. 들어가 아가라 아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? 아가라 아가라 아 틀어 이거를 좀 얼굴이 안 보이는데? 아, 좀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나예요. 이거 아니야? 아, 몰라. 이제 하고? 아니야! 그 글 봤어요. 그러니까 왜 내가 종업이 형이 사우나 가면 부끄러워할 것 같았는지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 종업이 형이 부끄럽다기보다는 사우나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어요. 느낌상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. 저도 약간 그랬어요. 형 안 가지 않아요 자주 사우나? 잘 안 가기는 해. 그럴 것 같았어. 제일 참 왜 이래? 어? 밝기가 지금 왜 저래? 우리 점점 돌아가. 야, 잠시만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. 블루 체크. 자, 여러분 비행기 태워드릴게요. 슈. 됐다. 신발 진짜. 다음번엔 찜질방에서 생방송을 할게요. 재밌겠는데? 찜질방 재밌겠다. 좀만 이렇게 하자. 재밌겠다. 계란 머리 깨기 하고 세로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세로로 해볼까? 세로로 하면 충전은 못 돼요. 아니면 오늘은 가로로 하고 저희가 그 좀 가로로 했을 때 잘 나오는 거 없나? 아 그럼 그게 이런가?
알겠습니다. 아 그리고 그 저기 저 키 진짜 178 맞냐고 물어보시는 네. 분이 많이 있었는데 저 78 맞습니다. 저 78 그 병원 큰 병원에서 재는 키 78 맞고 사실 바돌림하면 79인데 네 78 맞아요. 되게 크구나. 아 잠깐만 이게 지금 여기서 네. 가로로 해서 고개를 가로로 돌리고 봐야 된다고 하거든.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돌아가? 아, 아 이거 그거 자동 하면 그 잠금 해놓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걸 잠금 풀면은 이렇게 또 잠금 풀어?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이게 잠금 풀면 아니야 이걸로 보면 돼. 이렇게 보면 되잖아. 이거 안 되면 이거요?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. 아 그렇게 해요. 이렇게 보세요.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는.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를 제대로 못 읽으시니까. 아 그러니까 댓글 쓸 때 또 이렇게 했다가. 그쵸 댓글 쓸 때는 이렇게 쓰지. 이게 조금 불편하다. 이게 불편할 수 있겠다. 다음에는 저희가 세로의 좋은 각도를 한번 찾아서. 네. 사실 오늘 좀 그 뭐냐 저희 회의도 있고 끝나자마자 급하게 좀 하느라 사실 그거를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은데. 저희 그쵸. 저희가 또 연습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3시에 저희 좀 마무리 짓는 걸로 할까요? 네네. 댓글이 앞으로 가면. 이런 또 문제가 있었는데. 네. 근데 일단 지금 시간이 저희도 또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여러분들 또 저희가 또 평소에 궁금했던 거 이제 더 이상 저희는 방송국 스포 다 해도 되거든요. 더 이상 그 제약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셨던 걸 말씀 다 해주시면 뭐 나중에 무물도 하겠지만 지금 네. 이렇게 다 저희가 대답을 해드릴게요. 또 사랑의 한마디 해달라고 했습니다. 종업이 형. 다시 하나 둘 셋 사랑해 그거 알아요? 너를 사랑해 그 노래 아니야? 맞아요. 사랑해 그렇게 만든 노래구나. 이게 무슨 소리지? 이제 키도님 무대하실 때 실시간으로 배터리 방전되는 게 보입니다. 예? 많이 힘들어요. 어? 이거는 근데 컨셉일 뿐입니다. 키도 형이 약간 돈 풀린 거는 절대 힘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섹시해 보이려고. 오. 뭐 그랬나? 그래 숨 오시는데? 예.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아 다른 팀 멤버는 누구랑 제일 친해요? 아 라는 질문인데 아 참가자분들 참가자분들 너무 많은데 친한 지금 뭐 한두 명만 언급하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다 친한데? 맞아요 다 친 그래도 친한 각자 뭐 있나?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결이랑 사실 제일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이번에 좀 친해진 것 같고 그리고 배너 친구들 또 고니랑 또 연합했을 때도 친해진 것 같고 그리고 그 동일이 D1이도 맞아, 최근에 좀 많이 친해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. 저는 그 뭐야 8시에 GK라고 아 네, 광현이 광현이랑 저랑 좀 최근에 이번에 많이 친해졌고 그다음에 희재형이 저를 엄청 맨날 만날 때마다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뭐 지금은 진짜 너무 친한 형 동생인데 네, 희재형이랑 이래형. 아 맞아 이리랑도 많이 친해도 이래는 좀 친해 족보가 많이 꼬였어. 그 이슈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족보 타고 빠른 하다 보니까 족보가 엄청 고요. 친구가 됐어. 그러다가 93이랑 98도 친구가 됐다고. 와 진짜? 그냥 다 친구합시다. 그럴까요? 근데 막 이게 족보가 꼬였는데 약간 어쩔 수 없어요. 첫단추를 잘못 꽂았어. 맛막즈 주량 알려주세요. 일단 막스 제가 더 잘 먹고 아니 형 진짜 못 드시는데 이번에 너 못 봤어? 네 형 진짜 못 드시는데 여기 이런 경쟁이 있는지 몰랐는데 형 진짜 못 드시는데 형 진짜 못 드세요 아닌데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못 드세요
아 진짜 바쁘시고. 저.. 제 생각에는 근데 나는 거... 나는 술 먹다가 운 적은 없죠. 아.. 아.. 아 누가 술 먹다고 해요. 그러니까 아, 그러지 않죠. 그래요. 나 미안. 이거는 해명을 하셔야 돼요. 해명을 해야 돼요. 장난. 아 아무튼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영채 형은 좀 한 병 정도신 것 같고. 맞아. 사실. 저는 한 병 하고 두 잔 정도. 두 잔. 아, 사실 의미가 없네요. 예, 진짜 아무튼 뭐 못 마십니다. 잘 술을 잘 못 합니다.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? 중요한 건 왜? 저희 얼마 전에 사진. 아. 그것 때문에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. 맞아 맞아 맞아요. 제가 봐도 될까요? 아 그럼요. 네. 이거 다 무슨냐고 물어보잖아요. 귀여워서 미안해가 맞네. 근데 이거 되게 옛날부터 봤던 챌린지 같은데 아직도 아직도 이해가 안구나. 그러면은 우리 대표로 한 명이 하는 거 어때?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지금 아니 지금 하는 거 말고 가위바위보 아, 직접 찍어서 어 좋아요 좋아요. 그럼 저 아, 우리 그럼 가위바위보 네 전해가지고 한 명이 하는 거야. 오케이 오케이. 태비 씨 친구, 병주 친구, 희재 친구, 이래 친구, 종업 친구, 큰군 친구, 일경이 친구, 아~ 혜성 친구, 친칠라 친구의 이창의 친구가 GK래. 예? 근데 그러니까 모두가 친구. 뭔 소리야? 친칠라 저랑 친구인데 GK 동생인데 뭐죠 이게? 지금 뭐 무슨 소리야 이게? 점점 친구화가 아 진짜 이게 네. 꼬였다고? 진짜 꼬였다는 거야. 심각하게 꼬였는데요? 많이 꼬였다 이거. 뭐죠 이게? 진짜 마련이 문제야. 그래서 진짜 망했죠. 키도 실물 겁나 아 그런 거 잊지 마세요. 키도 실물 겁나 잘생겼다고 하는데 종호 오빠 머리가 아니 이게 제 머리 너무 아까부터 아니 아까부터 저도 그 라이브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홍합은 왜 아 제가 머리를 좀 아 홍합 나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머리를 못했는데 머리를 지금 막 들여다보면 저는 홍합이 돼요. 머리가 홍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 만져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었고 홍합아 홍합아 조합이 절 놔주질 않아요. 홍합이 절 놔주질 않아요. 겁나 웃긴다. 속상한다. 종이 좀 놔줘라. 홍합에 물려서. 예, 그럼 저희 이 상태에서 지금 라이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월급 이슈를 나눠봤는데 잠깐 홍합 좀 빼고 올게. 아, 빼고 궁금하다. 완만팡. 다음에는 저녁 시간에 나방. 아 사실 뭐 저녁 시간 좋아요. 뭐 이번에는 저희 첫 나방이다 보니까 조금 미리 공지도 해서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앞으로는 조금 편하게 자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. 네 좋습니다. 뭐 언제든지 저희 뭐 모여 있을 때 연습하다가도 하고 뭐 하면 좋지 않을까. 야자 타임 그런 거는 안 할 것 같고요. 저는. 야자 타임 너무 힘들어. 타임 나쁘지 않지. 있을 수 없는 제가 얻을 게 없어. 자 이제 뭐 이렇게 또 한 시간 했니? 한 시간? 한 시간? 한 시간 덜 했어요. 덜 조금 안 했네. 자주 하겠습니다. 사실 근데 그 이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쉽거든요. 저희가 라이브 방송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, 앞으로도 조금 네, 자주 최대한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저장 해달라고 하는데 저장하면 또 볼 수 있는 거죠? 그래서 저장하면 그냥 이렇게 컨텐츠 유튜브 쯤으로 볼 수 있어요. 저 저장을 할까요? 저장해야죠. 네, 나방 생각을 해주세요. 와 진짜 인사 드릴까요? 네 그러면 네. 저희는 또 콘서트 연습 열심히 하고 저희 콘서트 네 콘서트에서 또 만날 거고 중간에 또 라이브 하고 뭐 중간에 물도 하고 뭐 다 할 거니까 네 행복하세요. 지금까지 팀 24시였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저 X는 불 꺼져요. 홍합 왕바빠.